안녕하세요. 상하이모의 요리공방입니다. 오늘은 오이소박이 담는 것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이소박이를 하기 전에요, 준비 과정이 있는데, 이 백오이입니다. 백다다기 오이인데 5개를 우선 잘라서 절이는 과정부터 하는 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1개, 오이가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추는 조금만, 이만큼만, 한 줌 정도 필요하고요. 당근은 조금만 쓸 거예요. 조금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이따 양념들은 제가 섞을 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오이를 적당한 크기로 썰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이가 크지 않으니까 4등분 할게요. 쓴맛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깎아냈습니다, 껍질을. 자, 이렇게 오이 끝까지 나가지 말고 여기 한 1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십자가로, 자, 10십자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나가시면 안되고 이 정도에서 다시 이렇게 10십자로 잘랐습니다. 이게 한번 씻었기 때문에 물기 있거든요. 물기 있는 데서, 자, 소금을, 저는 꽃소금으로 절이겠습니다. 꽃소금, 자, 이 2스푼 넣고, 큰 스푼입니다. 이게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빨리 절여지니까 빨리 꺼낼 거고요. 소금이 조금 넣을 때는 또 오래 절여야 되고 이런 점이 있거든요. 고춧가루를 물에다가 불려야 하기 때문에 우선 케어 놓겠습니다. 고춧가루 종이컵 사이즈로 1분의 1컵이고요. 원래 김치 담을 때 찹쌀풀을 끓이지만 오이 5개는 작은 양이잖아요. 오이 5개 하면서 찹쌀풀까지 끓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육수 있죠. 멸치 육수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생수 쓰셔도 됩니다. 자, 4개. 자, 5스푼입니다. 5스푼 넣었고요. 자, 이거는 멸치 액젓 1개. 자, 이거는 참치액입니다. 참치액도 1스푼. 멸치 액젓은 2스푼 넣겠습니다. 멸치 액젓 2스푼. 소금 간은 작은 티스푼으로 1개. 참치액 1스푼. 그리고 마늘 2큰술. 2큰술 넣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올리고당을 1스푼 넣겠습니다. 올리고당 1스푼. 큰 스푼입니다. 큰 스푼으로 넣습니다. 통깨는, 큰 테이블스푼 하나고요. 조금은 남겨놓겠습니다. 이따 마지막에 뿌리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하면 미소박이 양념이 다 됐고요. 오이가 절이시는 동안 이거는 불려시도록 그냥 두겠습니다. 부추는, 자, 이렇게 한 줌입니다. 한 줌을 조금 1cm 정도 사이즈로 자르겠습니다. 너무 길게 자르면 오이 속에 넣을 때 좀 삐져나오니까 좀 작게 자르면 오이소박이가 좀 더 깔끔하게 될 것 같아서 좀 1cm 사이즈로 자르겠습니다.
말았고요. 그리고 양파가 3일 정도 다 넣겠습니다. 양파가 맛있거든요. 넣어놓으면 양파도 1cm 정도로 채를 썰겠습니다. 당근도 1cm 정도로 채를 썰겠습니다. 당근은 색감만 내는 거예요. 색감만. 자, 소금을 뿌려놓고 한 2시간이 지났는데요. 좀 얼추 절여지긴 절여졌는데 생각만큼 많이 절여지진 않았어요. 제가 채 넣고요. 버무려두었던 양념도 넣겠습니다. 오늘 오이에다가, 자, 여기 아까 절여진 부분 있죠? 이 속에다가 이렇게 속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살갗에도 좀 발라주고요. 조금 덜 절여진 오이는 좀 안 벌려지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쑤셔넣으면 오이가 뚝 부러져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쑤셔넣지 마시고 그냥 살살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요, 남은 이 속은 있죠?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두면 오이가 맛이 들겠죠. 자, 이렇게가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시간 놔두면 오이가 더 절여지면서 국물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남겨뒀던 통깨는 위에다 살살 네. 자, 완성된 오이 소박이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어 이모였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해드시고 행복하세요.